정말 궁금한 거는 진짜 먹고 살만하거든? 자기네가 네. 왜 공짜 점보로 왔냐는 거지. 근데 또 하나가 네. 이런 곳에 안 올 사람이거든. 종교적으로 아마 좀 틀린 것 같이 보이거든. 맞아요. 교회나 성당 쪽인 것 같은데 하긴 그쪽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이나 신부님, 수녀님 이런 양반들이 안 가르쳐 주긴 해. 네. 그래서 온 거지. 그리고 용군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업체가 신뢰가 가니까 네, 뜬금없이 맞아요. 이렇게 무당집 우리네 같은 데 가서 전보러 가는 것보다는 겸사겸사 네. 현명한 사람이네. 그래도 또 참고를 좀 하고 싶어서 메모지죠? 적어도 돼요? 아니 몇 개를 물어보려고 적을 거야. 기억이 안 나요 요새. 너 그런 나이 아니에요 지금 연세가. 일단 본인 거 내가 먼저 봐줄게. 네.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야리야리하고 정말 여자고 이러긴 하지만 내성이 정말 강하고 집안 내력도 굉장히 강해. 거기에다가 믿음은 우리하고 틀린 것을 가지고는 있대지만 자기 자체가 집안에 우환이나 뭐 이런 거 생길 것 같으면 꿈 같은 것도 다 꾸놓고 있는 사람이거든. 예지몽이라고 하지. 아마 그런 꿈도 많이 꿀 거야. 그리고 사람 잘 봐.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남편 만나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네 꿈이 사라졌다는 거지. 모르겠어. 뭘 전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오기야 금이야 키웠을 거야. 근데 남자 만나고 결혼이라는 거 하고 아이들 가지면서 싹 사라져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내려가겠어? 남편한테는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고 또 아이들한테는 더더욱 기대치가 높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네 스스로 병이 나는 거지. 뭐 때문에 왔어요? 저요? 일단 부부 문제? 남편 몇 살? 남편 80년 1월 25일이에요. 그러면 동갑이야? 동갑인데 이제 띠는 양띠여가지고 정말 안 맞지. 정말 맞는 듯 아닌 듯.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애기? 큰아들? 그 표현이 더 나을까? 이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고 뭐해? 그래도 그 머리 제대로 관이 써져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이 뭐 제대로 자기 일은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서. 집안에 그런 거 있잖아. 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가는 딱 그 남편이 그런 과거든. 모르긴 몰라도 시댁 쪽이 좀 괜찮으실 거야.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이 틀리건 뭐를 틀리건 아까 좀 아까 본인 오기 전에 엄마하고 딸이었는데 거기도 가장 큰 거는 내면으로 보면 일단 두 사람의 부부간의 궁합이 가장 크지. 가장 크긴 하지만 그 궁합에 또 앞서서 나중에 발생되는 게 뭐냐면 그때 그때 때가 되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이 있듯이 때라는 게 있거든. 나한테 운이라는 게 크게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럴 때는 그 운 같은 걸 좀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믿음이 틀리다 보니까 아예 그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아예 모르고 살다 보면은 그런 운이 들어왔을 때도 원래 궁합도 별로 안 맞는 데다가 그 운까지 치고 들어왔을 때는 더 멀어지는 거지. 남편도 그렇고 우리 본인도 생일달이 몇 월이야? 음력으로? 음력으로 8월.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애기 낳고 그러니까 애들 일, 애들 육아, 뭐 애들 그 교육 그런 거에만 전념할 거 아니야. 그냥 주부로서 엄마로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움직여야 되거든. 본인이 정말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은 남편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되는 사주거든. 싫은데. 꼼짝하기 싫지. 저는 그냥 애기만 애들만 보고 싶은데. 애들을?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교육 그 커리 잡고 그런 거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네. 저도 자네가 굉장히 크게 결혼이라는 걸 천천히 했으면은 그리고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도 육아에만 전념 안 하고 본인 일도 하고 이랬으면 굉장히 커리어가 더 높아갈 사람이
그냥 싹 접어진 거, 싹 도로하면 다 싹 없어진 거지. 전공이 뭐였어? 저는 교육학이랑 정체결 했는데 일을 하긴 했었어요. 둘째 임신할 때까지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 따라서 해외를 가면서 그때 이제 다 접고 다시 한국 들어온 거거든요. 오지 말아야 될 곳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다 저희는 부득이하게 들어오게 돼서 더 있고 싶었는데. 어디가 있었어? 저희는 중국이랑 홍콩인데 다시 또 나갈 일이 있나. 남편 사주나 저희 사실 다시 나갈 해외 운이 있나 싶어서. 해외는 내년에 열릴 거야. 내년 그래도 5월 되면은 나간다 소리 나오니까. 아이들은요? 아이들 몇 살 몇 살? 저희 이제 7살, 한국 나이로 7살, 12살인데 7살, 12살? 네. 10년생 12월이랑 7살 양띠? 네, 15년 5월 12살 범띠? 네, 범띠 12월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엄마가 지금 뭐야 10달 배 아파서 낳은 아이지만 어떤 아이는 부부 금수를 되게 좋게 한다. 그렇죠. 어떤 아이는 세상에 나오면서 되게 멀게 해 만들어 놓고 한다. 네. 둘째가 그걸 갖고 나왔어. 둘째가. 어떤 데서는 보면은 둘째 때문에 안 헤어지고 살 것이다 이런 데도 있어. 근데 그것도 틀리진 않는데. 부부 금슬이 둘째 나면서부터 되게 멀어졌어. 살더라도 그냥 사는 그런 거겠지. 그래서 남편은 자네 많이 좋아해. 그쵸, 싫어 이거. 자네가 귀찮고 자네가 네. 그냥 자네가 참 못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남편도 애들로 취급하라고 잘한다 궁뎅이 톡닥톡닥 해주면은 더 잘해. 근데 자네는 정말 차갑게 변할 때는 정념이가 뚝 떨어지게 변하거든. 맞아요. 정말 남 대하듯이 정말 차갑게 그냥 막 안기고 싶고 안고 싶은 거야 남편 입장에선 자네를. 근데 됐어. 막 이래버리면 남편이 정이 막 뚝뚝 떨어지고 내가 얘하고 평생 살아야 되나 막.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나. 그렇지 남편을 갖다 본인 스스로가 더 멀리 보내고 있거든. 얘기했잖아. 그냥 42살 먹은 큰아들이라고 치라고. 알았지? 12살짜리가 아니라 42살 먹은 큰아들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토닥토닥 거려줘. 잘한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내가 얘기한 거 잘 들어봐. 자네는 느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잘 맞아. 꿈 같은 것도 많이 꾸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이 신적인 집안의 후손이라는 거지. 선대 조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네 같은 분들도 계시고 막 뭐 그런 분들도 계셔. 청주한 씨가 한 명의 집안이야. 네, 짜랑짜랑한 집안이지. 조선에서 한쪽에는 한때는 껌도 씹었던 양반들이고 그런 집안의 후손이야 당연히. 그리고 한지성을 가지고 있는 보살님들 무당들 치고 10명 중에 7~8은 다 잘해. 이 길을 가시는 분들 중 그만큼 근성이 대단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선을 거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안 풀려. 본인 스스로가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자네는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나에 준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럼 다 본인이 남편도 이뻐라 하고 새끼만 이뻐할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래줘야지 잘 풀리는데 너부터 됐어 이래버리면은 정말 되는 노릇이 없다고. 그럼 저희 애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할 그게 있나요? 사실 괜히 없는데 억지로 나가는 거랑 또 그건 아니지. 엄마 아버지 유전자가 참 좋아. 아이 큰애는 아들이야? 둘 다 딸이야. 걔는 공부를 너무 좋아한다. 예요? 근데 엄마가 방향 제시를 제대로 잘못 안 해. 잘못 예능 쪽으로 잡아준 거야? 아니 그렇진 않은데 조금 요새는 그 취미로 배우기 막 시작해서 그러진 않고 기본적으로 예능은 조금씩은 다 해야 되니까. 네, 만약에 해외를 나가더라도 뭐, 공부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안 나가도 나도 몰라. 난 지금 그래요? 중국은 백두산만 가고 대여섯 번 갔다 왔어. 그러니까 해외 좋은 대학을 가려면 공부뿐만 아니라 뭐 봉사활동 그다음에 다 뭐 바깥 활동이라든지 악기도 하나씩 다뤄야 되고. 큰애는 철저하게 연구원 교수 막 이런 쪽이지.
그러니까 예능은 좀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엄마 느낌대로 엄마 생각대로 피아노도 좀 해야 되고, 응? 뭐 당연히 뭐 조금씩 해야 되는 건 맞고. 근데 그건 둘째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둘째 그거는 욕심쟁이야. 네, 맞아요. 엄청. 지금 7살이잖아. 네. 언니는 12살이고. 언니도 이겨먹을 놈이야, 그거는. 근데 웃긴 거는 말이다. 그 막내 때문에 니네 집이 웃을 일이 있어.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있고. 욕심이 태산 같다, 얘. 언니 이뻐라 해주고 그러면은. 엄청 그래. 욕심이 많아. 걔는 생일 연재야. 네, 5월생. 양력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사랑도 더 받고 싶은 거야. 관심도 더 받아야 되고 지가 더 그러니까 나으면서 그걸 가지고 나왔어.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큰 애보다는 모질게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둘째가 더 나은 거거든. 욕심이 많은 거. 많아. 먹는 탐심 저기 식탐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많아. 그러니까 걔는 근데 예능 쪽으로. 그러니까 근데 예능이라고 해가지고 꼭 음악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걔는 굉장히 화려하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연예 얘기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쪽 아니면은 또 뭐야 뭐 디자이너 같이 화려한 옷을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러려면은 국내보다는 해외 특히 홍콩 쪽에는 문화가 또 화려하잖아. 지금 시끄러워서 그렇지. 저희 큰애가 미국을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쪽이 되게 나을 거야. 큰애는요? 남편 정확하게 무슨 일 해? 근데 남편은 뭘 하는데 왜 이렇게 엉덩이 붙여있을 시간이 없니? 왜 이렇게 바빠?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저한테 뭐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한다고 아직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말을 저런 건 안 하지. 혹시 그거는 꼭 하지 말라고 그래. 주식이나 빌트코인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 할 줄 모를 거예요. 그건 자네 생각이고 자꾸 그게 보이니까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이런 쪽으로도 보이고 하니까는 그런 건 조금 자제를 하라고 하고. 저희 큰애가 친정에 부모님 다 계셔? 네. 그럼 누가 한 5년 내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 시댁 그 시할아버지 시왕할아버지. 시댁도 믿음이 그쪽이셔? 네. 성당 쪽이세요. 자네네 친정도? 저희 엄마는 기독교인데 아빠는 불교. 재미나게 사시고. 네. 각자 존중하면서. 법적으로 뭐 집안에 소송하는 거 있어? 네. 저 엄마. 응? 친정 쪽에서. 그게 잘 될까요? 친정 어머니가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엄마가 해서 아빠한테 이렇게 좀 신분 같은 거 하러 와서 보시니까. 두 분 잘 지내고 계신 거야? 그래서 거기 부부도 솔직히 60대시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주장이 강하시고 이러고 또 엄마가 또 강하시고. 엄마 절대로 한씨시잖아. 엄마는. 아니 네. 아버지가 한씨고 네. 엄마는? 김씨요. 김희김씨. 어머니가 대를 세. 엄마가 절대로 안 줘. 근데 그쪽에 막 소송이 내가 봤을 땐 두 개 정도 보여지는 거 보면은 네. 조금 시끄러우실 것 같은데 뜻하시는 바 연세가 어떻게 되죠 어머니 아버지? 57년생. 그러니까 65살. 63세. 엄마는 그러면 저기 돼지띠야? 아니 엄마가 원숭이띠야. 엄마가 연상이야? 아니야 엄마가 그럼 67이고 원숭이띠면 67이셔? 아니 66. 병신생 66 엄마는. 아 그렇죠. 어디서 그렇게 되셨네. 니만 나이 먹는 줄 알았어. 아빠는? 아빠는 말띠세요. 그럼 그러면 67이시네. 아, 68. 아웅다웅 평생 그러고 사시겠다. 건강하게 오래 사실까요? 너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당신 관리를 졸라 잘해. 맞아요. 조금만 아파서 병원 가야 돼. 좋은 거 먹고 운동 자기 나름대로 하시고 대리 엄마가 자기 컨트롤을 안 하지. 그러니까 엄마 건강. 그 엄마는 그러니까 그거 있지. 그냥 내비둬도 될 문제. 아이 됐어 이런 거 넘겨도 되는데 엄마는 그냥 모든 거를 다 신경 쓰면서 내 스스로 스트레스 쌓여서 내 스스로 아픈 거 있지. 근데 엄마가 원숭이띠 같으시면 내년 정말 조심하셔야 돼. 건강이요? 허리에 신박는다 소리도 나오는 거 보면 허리 쪽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저는 건강한가요? 너 관리 잘하잖아. 아, 하는데 그래도 저희 아빠만큼 못하니까. 아니 그리고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또 틀리잖아. 아이들을 또 이렇게 낳고 또 모든 게 먹는 거부터 해서 모든 게 아이들 위주, 남편 위주고 너도 엄마처럼 사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관리 잘해야지. 근데 태생 자체가 괜찮아 자네는. 그 자네는 지금 뭐야 일단 여자들이 자네 운세가 좀 사나워서 지금 소화도 좀 안 되고 조금 자고 네, 일어나도 그런 거지 크게 나쁜 거는 없어. 관리 좀 하시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러면 저희 큰애는 좀 빨리 미국에 나가야 되나요? 무조건 그 작은 애는 아니더라도 뭐 같이 데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큰애를 위해서라도 나는 좀 나가시라고 권해주고 내년 5월이면 해외 문은 열려. 근데 제가 저희는 다 괜찮은데 동생의 결혼은 몇 살이야? 지금 82년생이에요. 여자야? 40살이네? 네. 9월 14일. 상처가 크다. 상처가 컸다고. 상처로 인해가지고 결혼이나 그런 게 별로 이미지가 없고 몰라.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아. 두 분 사는 걸 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 크게 뭐 상처가 있었는가 봐. 남자의 상처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보다 저기 일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잘 욕심내면서 잘 풀려있을 건데 왜 굳이 너처럼. 근데 전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또 그치 아이들 커가는 거 이쁜 거 네. 보면은 직장보다는 네. 지금도 결혼해서 아이 잘 낳았다고 생각하잖아. 네, 전 근데 조카를 그, 자기 자식처럼 이뻐하지만 또 애들은 또 그렇게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친구는 결혼이 좀 많이 늦을 것 같은데? 지금도 늦지 않아요? 지금도 마흔인데 네. 글쎄 난 좀 굳이 난 그 친구가 가야 될 거라고 보이지 않는데? 정말 가요? 가긴 가는 것보다 45은 돼야지 그때 누군가 의지처가 필요하고 뭐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결혼이라는 개념도 팍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치 않은 거야. 왜냐면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뭐가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텔리하거든. 쉬운 말로 하는 직업적인 것도 그리고 뭐 세상에서 사회에서 존중도 받을 것이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관계가 굉장히 30대 초반에 글쎄 뭐 사랑의 아픔이 컸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이렇게 담을 쌓은 것 같은데 몰라 45이나 돼봐야 누가 나타날까. 근데 그렇게 결혼 그런 것도 별로 없어. 네 저희 집이 그 금전적으로 잘 풀리다가 또 이제 말년에 막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지금이 아니 너희 집 너희 친정 저희 친정이라든지 친정은 금년부터 시작이 돼 있는 거고 내년도 큰 소리가 한번 날 것이고 그게 좀 염려가 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때라는 게 있다고. 이제까지 잘 평탄하게 살아오셨으면 어머니 아버지 친정은 친정에는 이제 그런 좀 강한 바람 같은 게 내년 한 해가 좀 걱정이 되고 나갈 손이 손실이요? 손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부모님들 건강으로 특히 엄마 어머니가 좀 많이 안 좋으실 것 같고 저 시댁은 어때요? 시댁은 연세들이 네. 어떻게 되시죠? 아, 까먹었어. 나이 좀 저희 집보다 두 살씩 많으세요. 많으셔? 네, 그러니까 71세랑 두 살이 아니지 61 아, 네. 68이니까 이제 70대가 72살 72두 이런. 무슨 띠인지는 알아? 남편이 큰아들은 아니지? 큰아들 위로 누나 들었고? 근데 아이를 좀 늦게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예요? 아니 아 남동생 하나 있어요. 남동생 아버님이 72이신 것 같아요. 72 그리고 어머님이 69살 69세? 네 그 정도예요. 정말 못 살아야 되는 양반들이지. 정말 네가 위냐 내가 위냐 해야 되는 거고. 글쎄 성당을 다니신다고 나 정말 신기하네.
자네 집에 아이들이 있고 남편한테 자네한테 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자네 시어머니가 꿈 같은 거 다 꾸시거든. 근데 성당을 다니신다고 하니까 조금 한편은 또 이해도 안 가네. 건강하신가? 나름대로 관리들은 잘 하시고 모든 분들이 뭐 40~50년 살아오시니까 다툼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금슬은 어떻게 보면 너희 친정 부모님들보다는 금슬은 좋으셔. 근데 뭐 이제 70이 넘어가시는 관계니까 뭐 이렇게. 근데 크게 큰 병이 이름이 있다 뭐 이런 건 없고 없어. 나름대로 뭐 관리 같은 거 잘 하셨는데. 네. 근데 시댁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친정에 분명히 내년 아이가 굉장히 좀 바람이 세게 들어올 거야. 돈이 크게 나갈까요? 금전 손실하고 또 부모님의 특히 어머님의 건강. 특히 어머니. 건강이요? 어머니 건강. 위나 이런 데는 괜찮으실까요? 그런데도 다 문제겠지. 이제는 좋으실 연세가 아니잖아. 이제 그 정도 이제 60대 후반을 달리시고 하면은 좋은 데보다는 안 좋은 데가 생기는데 특히 뺏다구 쪽. 뼈, 뭐 척추, 관절 뭐 이런 데가 크게 어머니가 고생할 것 같아. 해외는 나가고 그리고 해외 나가더라도 자네는 좀 공부 좀 해. 그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거 자네 사주에 돈이 참 많거든. 근데 전에 그 뭐 이대로라면 뭐 시댁에서 도움받고 나중에 뭐 이런 걸로도 살 수 있겠지만 너 스스로도 조금 움직여보라는 거야. 너는 주식해도 돼. 저요? 아니면은 뭐 경매 같은 거. 그건 일 아니잖아. 그 뭐 주식 같은 거는 그냥 모니터 보고 두드리면 되고. 주식 공부할까요? 그거 괜찮고. 아니면 경매 같은 것도 남편한테는 시키지 마라. 그래서 경매가 너무 오히려 현 그거보다 더 비싸게 나오고 이러니까 문제가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 케어하면서 그리고 비주얼은 되게 좋은데 너 되게 게을르거든. 그러니까 직장이나 뭐 시간 맞춰서 출근했다 시간 맞춰 퇴근하는 일은 너 남의 집 얘기야. 너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언제든지 뭐 모니터로 볼 수 있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해외를 가도 마찬가지지. 그건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하잖아. 그런 쪽으로 사주에 돈이 되게 많아. 남편한테 그쪽 가르쳐주지 말고 하라고 하지도 말고. 근데 제가 좀 엄마 보기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돈이? 응? 제가 돈 버는 그런 능력은 없는데 좀 부모 덕을 특히 이제 엄마 덕을 좀 보자. 그렇지. 그게 뭐냐면 모든 자식들이 자손들이 어떤 조상한테 덕을 다 보는 건 아니야. 특히 주는 놈들 특히 얘만 주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친정에서 동생도 있지만 엄마는 그냥 네가 짠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또 시독에서 또 맘매리는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된 게 큰아들 내외. 아이 하나 지웠니? 저요? 중간에 하나 흘렸어? 아니야. 뭐 안 생겼었어? 안 생겼는데. 아들 하나 줬는데. 아들 하나 줬으면은 지금 둘째가 또 아들로 줬을 건데 딸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두 번 임신해서 낳았어요. 예약도가 그런 거지? 네, 처음이요. 그치? 네. 하나가 그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 저 셋째 낳아야 돼요. 그럴 힘이 없는데. 그니까, 나이도 있는데. 낳아도 가능하지만, 난다고 하면 아들 생길 거야. 권해주고는 싶어. 그러면 순탄 배에 돛을 다는 격이니까 너 인생이 아마 더 잘 펼쳐질 거야. 잊지 마라. 오늘 궁금해서 이렇게 저렇게 왔지만 해외는 내년에 문이 열리니까 가는데 잊지 마라. 아무리 내가 주장이 강하고 해더라도 남편, 애야, 42살 먹은 아들이란 말이야. 토닥토닥. 그리고 정색하지 마라. 그 정색은 너희 부모님도 싫어해. 네 동생도 싫어하고 너를 잘 아는 사람들은 너가 정색할 때는 정내미가 뚝뚝 떨어진다고. 그 정색하지 말고 봐. 엄마 안아줘. 얘가 달려오고 있어. 오지 마! 이러면 애가 어떻게 했어? 눈 동그래지고 놀래가지고 뒤로 이렇게 하고 엄마를 나중에는 계속 멀어지겠지. 남편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항상 토닥토닥, 엉덩이 토닥해지고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네. 그래야 지금 더 잘 뛴단 말이야. 그리고 아이들한테 기대하고 아이들은 그런 쪽으로, 큰애는 공부 쪽으로, 둘째는 예능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해주고, 놀지 마라. 주식이 됐건, 뭐가 됐건 하란 말이지. 근데 남편은 그게 있다.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이게 남편의 운이 지금 4~5년 전부터 갈피를 못 잡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뭔가 제대로 하나 하는 게 없으면서 하고 싶은 건 많아. 집안이 괜찮아서 부모님들이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는 있지만 그럴 때 자네가 뭐라도 하고 있고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부모한테 신뢰들도 자네가 없는 거겠지만 남편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될 거야. 남편은 어쩔 수 없어. 그냥 모르겠어. 시부모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냐 이렇게 키운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자네한테까지 와 있거든. 그럼 이제는 여기서 뭔가 제대로 이제 하나 구심점을 삼아가지고 사업이 됐건 아니면 뭐 일이 됐건 뭐가 됐건 장사가 됐건 뭐가 됐건 구심점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정확한 직업이 뭐야? 원래는 회계 업무를 맡았었거든요. 금융쪽. 근데 주식이나 이런 건 잘 모르고. 금융쪽인데 그걸 몰라? 그쪽은 펀드나 뭐 이런 쪽에만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금융 파트 사업은 절대로 시키지 마. 그쪽은 정말 아니니까. 근데 의외로 또 그게 있어. 인텔이야. 잘 배웠어. 근데 건 좋아. 귀가 팔랑귀야. 이게 너무 얇아. 그러니까 뭐 친구들 중에 뭐 주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절대로 못하게. 용돈도 따박따박. 카드 내역도 항상 확인하고. 네. 어, 걔 어떻게 사냐? 니네 남편 부수당해서. 그렇게 해야죠. 아니 정말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돼. 네 얘기했잖아. 큰아들이라고. 아무튼 굉장히 좋아. 내년부터.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좋을 거야. 근데 슬슬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두고 있으면 아이들을 스트레스를 주게 돼. 그러니까 자네도 뭔가 하라는 거야. 네. 이해가지? 네. 엄마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최고의 교육이야 아이들한테는. 네. 부모들이 책 보고 뭐하고 있는 공부하고 네. 있는 모습이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교육이거든. 역으로 만들. 그리고 자네가 은근히 집요한 데가 있어. 아이들 엄마의 사랑이라고 느끼기도 하겠지만 조금 여기에 더 가면은 왜 그럴까? 내가 미울까? 내가 요즘 말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자네는 사랑인데 아이들은 안 그랬단 말이지. 너무 사랑을 많이 주고 너무 기대를 많이 주고 있다. 야. 애들 좀 부담스럽겠어. 지금 사는 곳은 어디야? 잠실이야. 아무튼 내년 한 해가 되게 기대되니까 열심히 살아보셔.